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후, 마이크 안 켜서 이틀이요. 하나, 둘, 짝. 안녕하세요, 유튜브.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뾰로로. 오늘 자세가 좀 변화하죠? 이 말은 뭐냐, 키미가 또 쇼핑을 어느 정도 했다. 만족템이 좀 어느 정도 생겼다. 그래서 오늘은 제 쇼핑 만족템, 선물 만족템 이렇게 추려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선물 주셔도 제 마음에 안 들면 안 찍어요. 자, 그럼 최근 만족템들 보러 가실까요? 우! Stalkers. 자, 첫 번째는 입고 있어요. 아르반의 더티 워싱 롱슬리브. 제가 받아오는 막 오쇼 21% 할인 쿠폰 이런 거 있잖아요. 나도 야물딱지겠어. 그때 구매한 아르반의 더티 워싱. 우선 제품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터치감이 굉장히 얇고 야들야들 부드러운 면이에요. 그 워싱감 야물딱지게 빠졌어. 사이즈 넉넉한데 기장감이 좀 긴 거예요. 그래서 기장을 좀 치려고 했다가 아씨, 티셔츠 포인트 여기 있는데 이거 못 살리는데. 그래서 어차피 더티 워싱 좀 힙한 거 이제 롱하고 크게 휘적휘적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템은 무릎 아파 이제. 보이시나요? 보이시나? 카고 팬츠. 요 카고 팬츠 적당히 어벙하고 포켓도 여러 개 있고 밑에 심지어 트림까지 있어. 있을 거 다 있는데 구매가가 3-4만 원대. 아마 4만 원 초반이었을 거예요. 4만 원대. 친구랑 약속까지 시간이 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보이는 지오다모 매장에 오랜만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남자 섹션 갔지. 맞아요, 요 바지. 차은우님께서 입고 있어가지고 어머, 나도 입어볼까 해서 입어봤는데 어이가 없네, 개새끼. 제품 만족도 최상. 요거 블랙 컬러도 나왔는데 블랙 컬러도 곧 영입할 예정입니다. 이거 쿠폰 안 나올려나? 다음 거 같아. 아, 그리고 21% 쿠폰. 나 주황 실크 티셔츠도 샀어. 내가 추천했던 거. 자, 다음은 제가 요즘 예쁜 롱슬리브들을 막 찾고 있긴 해요. 곧 롱슬리브에 반바지 막 이런 거 입기 딱 좋을 날씨가 오거든. 그런데 발견한 PRT 블랭크. PRT? PRT 블랭크? 짱구 데디 오빠? 요 제품 좋았던 이유는 요 밑단에 이렇게 나일론으로 포인트가 되고 스트링이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롱슬리브 기장감이 조금 애매할 그런, 나도 어떻게 보면 약간 기장감이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사이드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약간 티셔츠지만 맨투맨처럼 다리 길어 보이게 연출할 수 있는 거지. 아, 나름 절개 디테일도 있고 세련됐어요. 그래서 카고 팬츠랑 매칭해주면 기깔 나겠다 싶어서 만족스럽게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팝업에 좀 자주 다니다가 요런 아이템은 나한테도 요긴하게 잘 쓸 수 있겠다 라고 느껴서 구매한 제품인데요. 스키즘 인듀싱 제품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문의가 많더라고요. 요게 셔츠 느낌의 원단과 요런 부분 디테일에서는 후드 스웻을 연상케 하는 요런 디테일 포인트가 있어요. 그 스키즘 인듀싱 특유의 요 썸홀 디테일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이거 아마 공임이 비싸실 것 같은데 요게 진짜 마음에 들어서 스키즘 스웻 제품 되게 좋아합니다. 카드 슬랙. 그래서 요런 야들야들한 간절기 아우터 있으면 지금 룩 굉장히 예쁜데? 카고 팬츠에 요런 거 입고 너무 좋은데? 뭔가 살짝 빈티지한 감성이면서 예쁜 아이템 아닌가 싶어서 구매하고 개인적으로 잘 입고 있습니다. 찐 만족템. 바지 갈아입어야 된다. 아, 요거 잘 잡혀야 되는데? 다음은 보이실까요? 이거 줌인을 많이 하면 보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새로운 브랜드 디깅을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브랜드 디깅을 하다가 키바타라는 브랜드를 찾은 거예요. 40호 깁업을 오마주한 스타일의 바지인데 그게 일본 정통 그런 바느질 깁업인데 이게 텍스처감이 느껴지는 그러면서 데님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아무래도 옷 기본템들은 이미 많이 있어서 좀 텍스처가 원단적으로 좀 특이한 제품들을 모을 때가 많아요. 요게 바로 그중 하나였어. 수집 중. 살짝 포근한 느낌의 데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렴풋이 포터클래식이라는 비싼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요런 비슷한 걸 본 것 같아가지고 그건 못 사고 요 가격까지는 해볼 수 있겠다 싶었지. 이것도 완전 만족템. 이러니까 시집을 못 간다고 하지 엄마가. 만족템. 다음은 선물 받은 브랜드인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브랜드 이름 다... 당황하셨어요? 브랜드 이름 당황하지 마요. 욕하는 거 아니야. 시오볼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사실 요 브랜드가 오프닝 프로젝트라는 브랜드를 만든 디렉터님께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
트리닝 팬츠. 제가 헤비 원단의 트리닝 팬츠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 요게 뭐라고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요 레드. 피팅감도 너무 만족스럽고 두툼하니 허리도 편하고. 오프닝 프로젝트 때부터 그래픽, 타이포 요런 걸 좀 야물딱지게 잘 쓰셨는데 역시나 약간 풋볼 젤시 약간 이런 느낌이 나는데 좀 과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레드 라인 포인트고 요거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작은 센스. 그리고 다른 티셔츠가 하나 더 있는데 요건 살짝 브랜드 시그니처 디테일인 것 같아요. 브랜드 로고 Believe Yourself 그리고 시오볼 이렇게. 근데 이제 요걸 또 가까이에서 보면 평범하진 않죠? 잼스톤 잼이 이렇게 못 맞췄지롱. 약간 힙한 듯 쿨한 듯 여름 시즌에 시원해 보이고 유니크하니 좋을 것 같아요. 올블랙 룩 입으실 분들 추천드리고 싶네요. 요거 뭔가 반짝반짝하니 귀엽다. 거의 다 왔어요 여러분.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거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자 마지막은 모두가 슬림한 슈즈로 가고 있을 때 응 나는 덩크. 그리고 얼마 전에 나이키 플래시 세일을 했는데 얼마 전 나이키 플래시 세일이 진행됐었는데 또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덩크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덩크 프리미엄 라인이 제 눈엔 예쁘더라고요. 요 밑에랑 요 끈이 누리끼리에 요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얀 가죽이랑 요 누리끼리가 함께 있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요 감성이 좋아가지고 빨간색을 살까말까도 고민이에요. 요 트랙슈트에는 그 빨간색 신으면 되게 예쁠 것 같아가지고 고민 중.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구매하고 선물 받은 제품들 중 만족스러웠던 제품들만 추려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요 영상은 항상 재밌고 가볍게 아 요런 거에 돈을 쓰는구나 얘는 아 요런 제품도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을 보시고 이제 구매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저는 그저 마이크일 뿐 저도 소비자입니다. 저도 쇼핑 정말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어느 정도 또 이렇게 새로운 아이템들 만족템들이 쌓이면 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유! 약간 되게 운동 잘할 것 같지 않아요? 되게 스포티한 바이브 그런 느낌 약간